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을 운영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실천 신학대학원 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박종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명지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안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 무단지 및 살인, 성폭행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의 일부 공간을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자리로 제공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심 택배함을 운영하는 안암교회의 한혜인 앵커가 찾아가 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584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94만 2천 가구가 여성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안암교회 주변 역시 대학 등이 인접해 있어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안암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의 일부 공간을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자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홀로 사는 싱글 여성들 안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택배를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애용해 주셔서 그런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암교회 안심택배함은 2016년 시작돼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사업에 교회가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교회는 공간을 24시간 개방하고 택배함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를 직접 부담합니다. 주민들은 교회가 공간을 제공해 주니 안심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택배를 받을 때는 기사님을 대면하고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좀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 택배함을 이용하면 기사님을 직접 뵙지 않아도 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부재 중일 때 제 물건이 안전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심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많이 감사하고 안심하게 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30여 개의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암교회를 포함해 14개 교회가 안심 택배함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실천 신학대학원 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박종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박종화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움을 창조하겠다며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교수진은 최고의 실천 신학 모델을 만들고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며 재학생들과 학교 교직원에게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실천신대 이사 이정익 목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를 의미한다며 실천신대가 정체성이 분명하고 차별화된 강소학교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임식에선 손인웅 제7대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손인웅 목사는 누구보다 학교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라며 그간의 업적을 깊이 감사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명지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교수들이 직접 준비한 건데요.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2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이번 음악회에선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홍광일 교수의 연주를 시작으로 교수 찬양팀 카르멜과 공연 채플팀 애사랑 밴드의 합주, 정지현 교수의 솔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6명과 주성일 교수가 특별 합창 무대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며 교수님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명지대 학생들이 큰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재난예방안전콘서트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재난예방과 시민안전의식을 장려하고 내년 10월에 예정된 2020 서울 페스티벌에 수원 시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콘서트에서는 9.11 수색구조대의 윈드 오케스트라가 찬송가를 비롯해 일반인도 익숙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꽃구름 속에 등 가곡과 트로트 가요 무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9.11 수색구조단 안승환 총재는 윈드 오케스트라는 KBS, MBC 등 관현악단 출신 연주자들이 모인 관현악 밴드로 재난 예방 캠페인을 위해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다며 오늘 콘서트에서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당극장 한쪽에는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 대처 방법과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CPR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빌리그레암 신속대응팀 한국대표 조킴 목사는 참석자들과 수원 지역을 위해 기도한 뒤 1973년 여의도에서는 320만 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었다며 내년 10월 서울 잠실 경기장과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0 페스티벌에서 복된 소식을 듣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레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함재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인데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산곡 감리교회가 지난 3일 1103 전도축제를 마련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도축제는 교인들이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한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산곡 감리교회는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전도축제의 날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엔 산곡 감리교회 교인과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교인들은 합창과 연극 등 문화 공연을 직접 준비해 교회에 처음 방문한 이웃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산곡 감리교회 조재진 담임 목사는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여러분도 함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에 이르도록 산곡 감리교회 교우들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신대학교가 2019 고신자 페스티벌을 교내 문헌정보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와 고용노동부 고신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후원했습니다. 실제적인 직무 컨설팅과 특강이 진행돼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경영기획, 미디어, 교육, 금융, 무역 등 직무별 실무 담당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며 세계를 향해 그리고 미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생금 교회 기자의 보도인데요. 광명 청춘 합창단이 지난 주말 광명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8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소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광명 청춘 합창단은 사랑의 노래, 사랑하는 이에게 등을 합창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는데요. 첫사랑을 부를 때는 안무가 김나연 씨와 무용수 김태양 씨의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 출연한 전문 공연단체 러브락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러브락은 어른이 되는 시험, 마라톤, 해피 플러스 송 등을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추억 속 TV 만화 영화의 주제가나 CM송 메들리를 선보이는 추억의 합창곡과 성악가 초청 특별 출연 순서도 이어졌는데요.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한편 광명 청춘 합창단은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의 민요와 수준 높은 창작곡 등을 소개하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아은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필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문 대통령의 모친상 위로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1950년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의 피난 이야기는 감동적이었고 결코 잊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양국은 남북 이산가족이 제외하는 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타결됐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립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RCEP 타결로 전기,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RCEP 참여국에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강국이나 수산업에 경쟁력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농수산물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2019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 3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함께 오른 선수는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는 제이컵 디그룸, 월드시리즈 우승 투수 맥스 슈어저입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이라는 성적을 올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7년 연속 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앞장섰습니다. 수상자는 오는 14일 발표됩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봉사전문가협회 이종원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2019 서울 김장문화제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 첫날 개막식과 김장 버무린 행사엔 시민단체 회원 및 외국인 등 총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김장 명인들의 김장관 행사, 외국인들을 위한 김장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 최옥찬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운영이사회 임원 단합 및 간담회가 리더스 브레인에서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 구티비 운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권혜진 회장은 운영이사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함께하는 컴패션 A매치를 개최했습니다. 컴패션 A매치는 축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5대5 풋살 대회로 이영표 선수가 이번 대회 기획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나눔 펀딩과 현장 모금을 통해 모인 후원금 4,700여만 원은 가난 속에서도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태국 컴패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연구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광주 청사교회에서 제20차 세대통합 목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세대통합 교육 원리와 실제, 4차 산업혁명과 목회 등의 강의를 통해 교회 교육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강사로 나서는 광주 청사교회 담임 백윤영 목사는 교회 학교 부흥은 세대통합 목회에 해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태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